함께하는 팽팽! 이번엔 기다리던 먹방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털어라!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팽디가 솔직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음식이죠? 바로 만두곰탕입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몹시 흥분된 상태예요. 지난번에 네. 저랑 이 편털에서 역대급으로 난해한 음식을 먹었었잖아요, 우리가. 그쵸. 참 모두가 다 신기한 맛이 네. 바닐라 브라우니와 까르보나라 우동을 우리가 먹었는데 네. 베디가 돌아오고 난 다음엔 족장피에 김부각에 아주 맛난 것만 드셨더라고요. 네, 아 근데 진짜 족장피는 네. 그건 진짜 짱이었어요. 뷔페를 먹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그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영상도 봤고 또 선배가 여러 번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욱더 이 코너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맛본 맛이 보장된 편의점 레시피를 준비했다고. 자 그럼 재료를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곰탕 컵라면과 편의점 물만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두 개로 끝나지 않았나? 그쵸. 이걸 퐁당 넣으면 아 제가 너무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우리 팽디는 네. 평소 매운 불닭면을 좋아해요. 네, 지금 갑자기 또 배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먹고 싶어졌었어요. 아,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 네. 불닭면을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아, 근데 치즈나 먹으면은 안 매워요. 안 매운 거 맞아요? 네, 진짜로 다릅니다. 정말 하나도 안 매워요? 조금 매워요. 그렇구나. 네. 그럼 이렇게 담백한 곰탕면도 좋아해요? 네. 저는 수제비, 뭐 칼국수 이런 것도 좋아해서 약간 이런 맛도 좋아해요. 너무 계속 얘기할수록 점점 더 허기가 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오늘 위해서 네. 저녁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지금 뭘 먹어도 사실 많이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때 브라운이랑 우동 먹어도 뭐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나?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평소 라면은 자주 먹어요? 저 자주는 안 먹어요. 근데 면을 진짜 좋아하는 그러면 만약에 뭐 자주 안 먹지만 한번 네. 먹는 라면, 오랜만에 먹는 라면에 네. 토핑으로 뭘 넣어 먹어요? 저는 그 매운 불닭면을 먹을 때 치즈를 꼭 넣고 그리고 그 옆에 편의점에서 파는 네. 그 어묵 그릇 아니 네. 그 이름이 생각나 버렸어요. 그 어묵 파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같이 먹어요. 무조건. 그 세 개가 저만의 그냥 콤보입니다. 팽디 콤보. 네. 불닭면, 치즈, 그리고 어묵. 네. 그 국물하고 같이 먹어줘야 매울 때 약간 뜨거우면서 맛있어요. 한번 팽디 콤보를 한번 먹어봐야겠는데요? 너무 기대가 되는.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진짜로. 별로 안 맵다고 하니까 또 팽디가 안 맵다고 하니까 괜히 네. 도전해보고 싶네요. 안 맵습니다. 자, 그럼 한번 조리를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네. 이 곰탕 컵라면. 약간 이 껍데기도 네. 옛날 것처럼 생겼어요. 옛날 것이요? 옛날 죄송해요. 뭔 말하고 있는지. 저희가 커피포트가 새로 딱 생기었잖아요. 맞아요. 빨간색 우리 귀여운 커피포트가 생겼는데 네. 그러면 제가 물을 끓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 아 이게 주전자가 완전 커피포트? 커피포트였네. 오, 냄새가 이걸 흔들었더니 네. 이 스프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자, 물이 끓는 동안 뭘 해야죠? 저는 물이 끓는 동안 만두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너무 자 시간이 빨리 안 가요. 시간이 빨리 안 가요. 냄새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아, 만두 냄새가 지금 여기 진동합니다. 네, 만두가 지금 저희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냄새 묘사 좀 문과 감성으로. 아, 지금 약간 정신이 혼미한 이유가 네. 대체 만두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를 정도로 만두 냄새가 진동해요. 만두 냄새를 뭐 뭘로 표현합니까? 그냥 완전 만두 냄새예요. 네. 지금 너무 고소하고 여기 만두 이렇게 여기가 지금 만두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아, 맞아요. 지금 제가 마치 속이 된 것 같은. 네. 그런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
만두를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게요. 이거 아우 윤기도 잘잘 흐르고요. 굉장히 촉촉할 것 같아요. 네. 그쵸? 뭔가 좀 많이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 익었겠죠? 저희가 이행시를 열심히 하는 동안 컵라면이 잘 익었을 것 같아요. 아, 우와, 우와, 우와. 저 파, 파인가요? 안에 들어가는 네, 그렇습니다. 저 파가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그니까요. 다른 라면일 때는 약간 파가 그냥 약간 좀. 아, 이 만두를 부셔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먹을까요? 취향대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취향이에요? 저는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데 네. 오늘은 좀 반으로 갈라서 먹고 싶네요. 그럼 반으로 한번 갈라볼까요? 네. 여기 앞접시. 제가. 아, 여 안에서 부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옮겨서. 자, 그러면. 아. 만두도 하나. 네. 이야. 만두가 봉당. 자, 국물을 어떻게 하지? 국물도 주고 싶은데. 제가 한번 따라 보세요. 제가 계속 지금 침을 계속 삼키고 있어요. 침 넘어가는 소리 들어가나요? 어, 잘 따랐어요. 먼저 먹어봐요. 네. 저는 그럼 만두. 너무 맛있겠다. 오, 여기 만두에서 물이 있네요. 덤분에서 젓가락질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만두 채팅창에서 2시에는 방송 잊었네 그러는데 순간 잊은 것 같았어요. 만두 이 위에 면을 싸는 건가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혜양 먼저 먹어봐요. 맛이 어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많이 뜨거워. 만두가 뜨거워요? 응. 어, 그러라고 먼저 먹으라고 한 건 아닌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먼저 먹으라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채팅창에서 시은이는 그럼 천천히 먹어라고 하시니까 저는 호호 불어서 천천히 먹어볼게요. 이 배가 완전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입에 넣자마자 어때요?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데 지금 그래서 웃었어요. 죄송해요. 먹는데 죄송해요. 아니 진짜로 숟가락이 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때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 네. 소혜양이 빨리 먹으면 빨리 나도 먹어야지 이 생각에 소혜양 입 넣자마자 내가 뭐 빨리 먹으라고 아니 어땠냐고 물어봤나봐요. 정말 면이 코로 나올 뻔해서 너무 맛있네요. 근데. 아 그쵸. 네. 아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는 이거는 진짜로 편의점 가면 무조건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편의점 그 레시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 맞구나. 이렇게 꼭 드셔보세요. 만두 저는 이 만두가 너무 좋아요. 물만두라고 해서 뭔가 약간 되게 겉도 물렁물렁할 줄 알았는데 단단해요. 약간 아, 이걸 뭐라 그러지? 약간 풍선 같아요. 투명 풍선. 맛있어요. 만두가 투명 풍선 같아요? 네. 되게 참신한 이유예요. 만두가 일단 굉장히 잘 익었어요. 네. 잘 데워졌고요. 막 피가 너무 쫄깃쫄깃하고 만두 속은 굉장히 알찼어요. 맞아요. 만두 속이 허하면 굉장히 좀 만두를 씹었을 때 약간 실망스러운데 이 만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입에 착착 감기는 게 맛도 너무 간도 적당히 짭짤해서 아주 좋습니다. 채팅창에서 네. 겉단 속촉 겉단 속촉 속촉 맞아요. 이게 쫄깃쫄깃한 맛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네요. 이게 제가 자꾸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면이 불 수 있으니까 빨리 먹을게요.
그냥 먹는 것보다 진짜 8,000배 맛있어요. 왜 하필 8,000배예요? 그냥 삘이에요. 그 8,000배. 그러니까요. 만두가 안 떨어져요. 됐다. 아, 맛있다. 만두가 진짜 신의 한 수다. 맞아요. 네. 만두가 진짜 신의 한 수다. 그죠? 약간 그냥 이것만 먹으면 약간 네. 그냥 뭔가 먹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만두랑 같이 먹으니까 꽉 찬 느낌이에요. 만두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좀 뭔가 다르죠. 네. 그냥 곰탕에 만두 하나 추가할 뿐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 스브스 놈들아 김치 좀 줘라 하시는데 김치 너무 맛있겠다. 네. 김치가 먹고 싶네요. 김치도 좋고 네. 단무지도 좋고요. 그죠? 네. 진짜 아, 맛있다. 여러분은 집에 김치가 있으시다면 김치와 함께 먹어도 와 채팅창에서 지금 저기다 열무김치 얹어서 껴. 와 그 초록색 아삭아삭 먹고 싶네요. 여름엔 열무김치죠. 네, 아 진짜 먹고 싶다 열무김치. 저 갑자기 물김치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겠다. 네. 아 참 너무 식사했죠? 죄송합니다. 맛있다. 자, 배도 부르고 아주 좋네요. 오늘 기대하고 보람이 있고 저녁을 안 먹고 온 그런 보람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먹기 전에 비주얼부터 봤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요리를 마무리 해주시죠. 팽디 맛이 곰탕을 먹으니 어른이 된 기분이다. 땀이 많이 났는데 그 땀마저 행복하다. 그 정도로 맛있다. 우리 오늘 어른으로 거듭났어요. 그쵸? 네, 이거 먹으면서 약간 제가 성숙해진 느낌이에요. 왜냐면 여러 고비가 있었잖아요. 네. 뜨겁고 네. 입에 이제 막 넣었는데 맞아요. 어때서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렇죠.